오늘 우리는 14장 이제 넘어와서 5절까지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공부했죠? 666. 뭐 심오한 게 나올 줄 기대했었죠. 666은 다시 말해서 시대마다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숫자에 둘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은 또 숫자가 등장을 하죠.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크게 땅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났어요. 이 둘 다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났죠. 그래서 13장은 좀 색채가, 색깔로 말하면 잿빛 하늘처럼 어두웠어요. 그런데 항상 제일 멋진 경기가 무슨 경기입니까? 역전 드라마를 쓰는 경기입니다. 성경은 전부 역전 드라마예요. 오늘 14장은 우리가 14만 4천의 노래 속에 그 하늘의 멋진 역전극을 모형으로 보면서 우리의 결정된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13장의 장면과 어떤 연결된 반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돼 있죠? 시온산에 서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규명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시온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여기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서 있다. 자, 우선 시온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을 좀 볼까요? 여러분 선교로 지쳐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은 자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은 사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동의어로 봅니다. 동등하게 취급을 해요. 자, 여기에서는 사실상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뭐가 되시죠?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 시온산은 이사야서 40장을 좀 열어주실까요? 네, 11절까지 저 교독을 좀 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자,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하는 자여? 네,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여기 보시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대꾸법을 이용해서 같이 놓고 있죠? 이건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급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잘 보세요. 11절 그대로 두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전체 의미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는 양떼를 어떻게 하시며 먹이시며 두 번째는 팔로 모아 품에 어떻게 하죠?
안으시며, 이건 무슨 뜻일까?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양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위경으로부터. 그리고 젖먹이는 암컵들을 온순히 뭐 하시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인도하세요. 마치 그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통치행인가 하면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14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제 이 시온산의 의미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시온산에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 있어요. 보통 통치는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앉으사. 이것은 사실상 말씀을 베풀거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그 시온산의 여호와의 풍경은, 어린 양의 풍경은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서 있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대꾸법이 하나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장 17절을 볼까요? 12장 17절, 13장 바로 앞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여러분 잘 보시면 13장을 휘젓던 용이 지금 싸우려고,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바다에 어떻게 있죠?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아하, 그러면 성경에서 주로 서 있다는 표현은 뭐에 대한 암시입니까? 전쟁이다. 이 뜻입니다. 전쟁이다.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액션을 그대로 대조시켜서 지금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어떻게 있어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뭘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부터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린 양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보호의, 인도의, 먹이심의 실체를 그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상이 그와 함께 누구도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온갖 교주에 대한 그 아부를 다,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유무용으로 갖다 바치죠. 어쨌든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몇몇 그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역시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숫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대표하는 열두 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열두 사도들을 곱하면 12 곱하기 12는 몇이 나옵니까? 144가 나와요. 그러면 144에다가 14만 4천이 되려면 며칠 곱하면 되죠? 천을 곱하면 돼요. 그럼 히브리 수가 갖는 천의 의미는 뭘까요? 많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떤 정해진 일정 고정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만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마는
우리 인체 장소 속에 어떤 상징을 담고 있죠? 이마. 뭘 뜻합니까? 이마는 사실상 마음의 가장 외적인 표현의 태도와 장소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13장에서도 이마에 누가 무슨 짓을 했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들이 이마에다가 자기들이 통용되는 부호를, 기호를 붙여요.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누구 흉내를 낸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흉내를 낸 겁니다. 성도들의 흉내를 낸 거예요. 그들은 이미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율법의 맥락을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6장은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짜 찾읍시다. 이건 자막이 없어요. 신명기 6장 열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신명기 6장은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적 같은 본문입니다. 4절부터 좀 볼까요?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여기 보면 내 미간에 이 말을 얘기하죠. 미간에 붙여 뭘 삼아요? 표로 삼아요. 그래서 앞을 보시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이마에다가 말씀 상자를 달고 기도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마에다 뭘 하나 붙였죠? 예, 저게 저는 이제 성지순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에 기대 가지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봤는데 전부 저거를 붙여 있어요. 저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테휘린이라는 말을 써요. 테휘린. 근데 이게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붙이냐 하면 이 옛날에 그 우리 장갑 잊어버리지 말라고 장갑이 양쪽 있으면 실로 끈을 만들어서 엄마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주죠. 예, 겨울 장갑을. 저도 그거를 하고 다녀야 돼요. 노상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목에다 이렇게 길게 여기다 묶어서 뒤로 넘겨요. 그러면 이게 어깨에 걸리겠죠? 그래서 팔에다가 쭉 뻗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림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림 하나만. 지금 저 사람 팔에, 손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저게 이 말씀 상자를 묶은 끈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손목에 감아진 겁니다. 그래서 손목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도 중이구나, 이마에 말씀 상자를 붙였구나 알 수 있죠. 또 그들은 지금도 집집마다 그 문설주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말씀 상자를 부적처럼 전부 붙여놓습니다. 뭐 그걸 지키고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신명기 6장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13장의 그 짐승들이 사실은 이 흉내를 낸 겁니다. 보니까 그 오리지널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실질적으로 이마에 표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들의 정확한 내면의 신분이 누구의 소유인가 도장을 찍듯 그렇게 이마에 미간에 어린 양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놀라운 음악 소리가 하늘에서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무슨 노래요? 새 노래를 불러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인데 누가 이 표현을 썼죠? 다윗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철저하게 무너진 이후에 드디어 중보자인 오실 그리스도를 고백 속에 바라보게 돼요. 인간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가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향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어린 양을 내다보고 부른 노래예요. 우리 시편 40편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성경을 좀 찾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는 뭘까요? 자기가 범죄에서 나락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세바 사건입니다. 살인의 현장입니다. 그 지독스러운 죄의 어질러진 자리에 엎어져서야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음을 경고케 하사 반석 위에 세워놓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방금 보았던 요한계시록 14장의 고백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죠. 3절, 새 노래. 무슨 노래라고 그러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누굽니까? 연주자였고 시인이었고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별이 총총 박혀있는 밤하늘 아래 찬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양떼를 돌보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며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그는 늘 악기를 연주했고 노래를 불렀어요. 시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소개하는 새 노래는 그때 노래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이 거듭난 노래. 어제 떠오르던 태양이 아니에요. 새 아침이에요. 새로운 태양이에요. 어제 부르던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의 노래예요. 뭐라 그러죠 여기서? 새 노래.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역시 무슨 노래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사실은 찬양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 전용훈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늘 찬양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이 찬양은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보고 믿고 알고 미리 승리를 고백하는 환호요, 탄성이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제일 앞에다가 뭘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요. 그 의미가 뭐죠? 이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 결국
그 찬송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당겨서 확인하는 고백이 찬송하는 겁니다. 우울할 때도, 답답할 때도, 갑갑할 때도, 낙심이 될 때도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이 뭐죠?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적 앞에 규모의 싸움을 벌였어요. 더 강한 칼은 없느냐? 더 강한 병사는 없느냐? 더 많은 군대는 없느냐? 규모의 싸움을 벌였어요. 그 같은 원리로 다윗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뿐이에요. 규모의 싸움에 적합한 이기와 무기는 전혀 믿음의 소년 다윗에게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일가를 던졌던 유명한 고백이 뭐죠? 이 할례 없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다윗은 이 전쟁을 규모의 싸움으로 보질 않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또 한 주간 다가오는 일상의 6일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미리 승리를 노래하는 고백과 믿음의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규모의 싸움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윗은 이 싸움의 실체가, 이 싸움의 기본추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잘 조사해 보면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우리 영성 집회 시간에 들었죠? 할례란 뭡니까? 할례란 육신의 힘을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적군을 할례 없는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믿습니까? 오늘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승리를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어린 양이 두 발을 딛고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그분의 싸움에 승리를 구경하는 복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3절을 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음악성이 좋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기구가 뛰어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은혜를 주시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꼭 음악을 안 배워도 돼요. 노래를 할 줄 몰라도 돼요. 뚝배기 깨지는 음성이라도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터치듯한 감격이 있다면 노래하세요. 훗날 이런 말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송 목사도 노래 만들었대는데 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흥이 일어나면 그냥 적는 거예요. 이제 안 만들어요. 그것도 어쩌다 만드는 거지.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난 이후에 너무 은혜가 돼서 끄적거려 본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구원의 노래, 새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박자가 안 먹고 음정이 틀리더라도 그 승리를 끌어당기는 미리 확인하는 여호와를 향한 새 노래를 많이 외치고 부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다. 4절. 이 사람들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무슨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13장의 여자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다 같이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근데 이분들이 다 보니까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났네요. 이 14만 4천에 도저히 속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속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그림이라 그랬죠?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공부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끝까지 우리를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위험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전하기 위함이니라. 기억나시죠? 보전하기 위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흠도 없고 거짓이 없는 입술의 14만 4천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지게 될 최종적 그림을 승리로 노래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얼룩투성이고 흠 많은 얼굴 들 수 없는 면목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분의 뒤를 바짝 붙쫓아가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슬쩍 녹아져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죠?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의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에 믿음으로 그 안에 묶여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묶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마지막에 우리를 주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시온산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광야에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승패가 전쟁의 현장에 있었나요? 아니면 모세가 기도하던 호렙산에 있었나요? 산에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의 승패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지 않고 시온산에서 지금도 통치를 시작하신 어린 양이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승패가 녹아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뭘 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호와를 향한 새 노래가 마르지 않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